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기본 뭐 25층, 35층은 다 짓고 60층, 70층을 지어요. 이거는 나중에 재건축을 안 하겠다는 의미겠죠. 4, 50년 뒤에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상복합이 90년대 후반에, 2000년 되기 전에 90년대 후반에 도입이 돼서 미국의 맨하탄의 이런 고급 주거지의 그 형태다라고 해서 뭐 커뮤니티 시설도 고급화하고 이렇게 해서 주상복합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상복합은 건축법을 적용받으면서 내부가 그 주택법을 적용받는 판상형 주택보다는 좀 공간이 작은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가는 단지들은 대부분 역세권의 상업지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들보다는 입지가 일단은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나 이런 편의시설이 이미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재건축에서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 주상복합이 훨씬 더 그 생활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어떤 실용성을 감안한 이런 그 주거 형태로서는 선호도가 높아질 거다. 다시 유행이 돌아올 것 같다. 예를 들면 타워팰리스도 벌써 30년 차가 넘었죠. 그 주상복합은 또 그 다들 선호하세요. 그런 단지들처럼 그 주상복합도 다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들한테는 그 매력 있는 주거 형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조 그 주상복합이 많아요. 내부 리모델링 하기는 수월합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고 이제 최근에 지어지는 이 판상형 아파트들 일반 그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이 우리 막 철거할 때 되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타워팰리스 같으면 철골조로 지어져 있어요. 석고보드만 뜯어서 고치면 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아주 편해요. 이제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건 수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쳐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설비적인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철근 콘크리트조보다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근데 사용 목적이 좀 달라서 예전 오피스텔이 그 시대별로 좀 다양한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역삼역에서 일부 그 한 30, 40년 차 좀 된 오피스텔인데 그 오피스텔이 이제 거긴 철골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칸을 이 오피스텔을 이제 확장해서 막 사무실로 쓰고 계시던데 그런 오피스텔은 사실은 저는 주거 형태보다는 이제는 다시 그게 이제 리모델링하고 리뉴얼을 해서 그 업무 시설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주거로 많이 바뀌어 버리면서 업무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옛날 구축의 오피스텔들을 상업지에 있죠? 대부분 역세권 상업지에 있는 뭐 이런 오피스텔은 사업성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수익이나 이런 시세 차익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도 내 자본이 추가 들어가는 부분은 주택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사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땅을 사시는 겁니다. 땅을 사신다는 표현을 제가 놓쳐 드리는데 이런 시세 차익이나 또 사업용 부동산의 그 장점이 있죠. 대부분 보면은 그 상업지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세 차익이 그 계속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쪽에 주택 쪽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좋은 입지에 사업용 부동산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가 이런 투자는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변화도 그렇고 산업의 구조 뭐 이런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건물이겠죠. 건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그 상가주택, 빌라, 거기에 이제 그 빌딩까지 포함해서 이런 건물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부가가치도 만들어내시고 또그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 수익도 창출하시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시면 시세 차익까지도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 아닐까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방향입니다. 주택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대부분 뭐100%내 돈을 갖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금융대출을 받으시죠. 현재까지는 그 주택대출은 50%로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뭐 맥시멈 받으신다고 하면 뭐 10억짜리 사셔도 5억 정도는 대출을 받으시죠. 5억 정도는 대출을 받는데 거기서부터 대출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기간 내내 내 추가로 내 자본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5억을 빌리셨으면 5억에 대한 이자를 내셔야죠. 그리고 또 살고 계신 기간에 내가 재산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들고 계신 기간에 내가 관리비니 뭐 이런 주거비용으로 지출을 계속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올라줘서 일정 기간 내가 부담하고 있던 뭐 금융이자가 연 4%, 그 다음에 뭐 재산세가 일정 부분 내고 이런 비용을 다 공제하고라도 뭐한 5년 뒤에 비과세 받는 부분 감안해서 뭐 1, 2억, 2, 3억이 올라줘야 내가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예요, 주택은. 그런데 건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예를 들면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때뭐 20억, 30억짜리를 사실 수 있죠.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70% 정도까지는 서울시내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레버리지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레버리지를 쓰시더라도 그 금융비용을 임대료에서 수익을 창출하셔서 일정 부분 이자를 부담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또 하나는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 100%를 가지고 100%가 1년에 5%만 올라줘도 지가 상승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 서울 시내 뭐 지가 상승률이 그 23년에 좀 공시지가 떨어졌지만 그 전까지 20년 뭐 15년 이상 계속 올라줬기 때문에 그런 지가 상승률을 그 레버리지 사용한 부분까지도 동시에 내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훨씬 더 주택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건물은 사실 여러분들 아파트 사실 때도 재건축 아파트 사러 들어가시면 아파트는 그냥 입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입지를 보고 아파트 사실 때 대지 지분을 보십니다. 대지 지분의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평수를 지정을 받죠. 일정 그 배당을 받으시는 거고 부족하면 뭐 분담금을 내고 아니면 남으면 또 현금으로 돌려받으시고 뭐 이런 구조로 돼 있죠. 결국 땅값입니다. 아파트도 알고 보면.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물을 그러니까 땅 위에다가 부가가치가 그 생기는 구축물을 만들어 놓은 거일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땅은 변하진 않거든요. 그 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연간 지금은 뭐 2%대지만 예전 같으면 뭐 5%, 10% 됐을 때는 연간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집값 상승률을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 누리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수익을 온전히 내 몫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도 강조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 연간 5% 이상의 그 집값 상승이 돼야만 그 경제 순환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가 2%, 3%대 이런 그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그 자산 가치가 올라주는 효과 때문에라도 그 정도는 또 이게 메커니즘이 형성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